다음은 이런 셋업 자세에서 백스윙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백스윙은 왼손의 위치가 대략적으로 오른발 엄지, 허벅지 전체를 가리면 되겠습니다. 대략 왼손 전체가 오른 무릎 허벅지를 전부 가릴 때 요 상태를 대략 백스윙 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스윙하는 방법은 왼손이 하늘 땅 그립을 하고 실제 어프로치 상태에 섰을 때는 왼손 등에 정면을 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땅이 아니고 정면을 보는 상태. 그래서 궁금하시면 제가 잡은 상태를 모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손도 하늘 땅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손을 펴보면 손바닥이 정면을 보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셋업을 하시고 백스윙 할 때는 왼손 전체를 가지고 엄지, 검지, 손가락 부분이 꺾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약간 눌러주고 그대로 백스윙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백스윙 할 때는 클럽을 밀어내는 느낌이 아니고 클럽을 살짝 들어주면서 왼손이 오른쪽 엄지 허벅지, 오른손 허벅지에 재봉선을 이렇게 감싸, 커버해준다는 느낌 가지고 백스윙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준일 뿐이고 실제 이 백스윙 위치를 정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각자. 자, 스윙 속도가 빠른 분들은 적게 해도 무방하고 스윙 속도가 부드럽게 천천히 하는 분들은 조금 백스윙이 커져야겠죠. 본인이 이거는 결정하는 겁니다. 제가 제시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10m 정도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실제 본인이 연습을 해서 자기의 백스윙 위치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백스윙 위치를 정했는데 90대는 이렇게 다운스윙이 연결됩니다. 90대는 백스윙 올라가자마자 바로 치는 거죠. 백스윙 올라가자마자 바로 치는 거. 백스윙 올라가자마자 바로 치는 거. 백스윙 올라가자마자 바로 치는 거. 여기서 반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동. 여기서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이렇게 치게 되면 현재 위치에서 임팩트와 스윙을 통해서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이렇게 오는 스윙 크기 가지고 공을 쳐주기 때문에 항상 10m만 간다는 건데 여기서 반동을 해주기 때문에 스윙 아크가 이렇게 많이 커진 겁니다. 커지면 결국 10m 가는 게 아니라 15m 가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초보자라고 해서 내가 어프로치 하는데 10m가 아니고 15m 가도 어프로치가 핀 근처만 가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건 일반 골프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1m를 벗어난 어프로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프로치를 하면 50%는 1m 안에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초보자를 하더라도 5개 정도, 50% 정도는 그래도 한 1 내지 2m 사이에 들어가서 1퍼팅 혹은 못 넣으면 2퍼팅으로 끝날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백스윙 하실 때 지점에서 반드시 이렇게 정지를 해야 됩니다. 백스윙에서 정지, 백스윙에서 정지, 백스윙에서 정지, 백스윙에서 정지. 요 정지 상태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습을 하게 되면 실력은 점차적으로 늘어납니다. 초보자의 길을 순탄하게 싱글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즉 실력을 일취월장시키는 것은 백스윙에서 정지하는 겁니다. 이 정지가 되면 피니시는 우리가 왼손, 오른손, 손목을 완전히 락킹시켰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피니시는 정해집니다. 거기에서 4R 생각나시죠? 오른 어깨 밀지 마라, 오른 무릎 밀지 마라, 오른 그렇죠. 손목 펴지 마라, 오른 팔뚝 펴지 마라 했으니까 그것만 지켜주면 피니시는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죠. 즉 백스윙과 피니시가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공은 금방금방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고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웬이프 끌기를 할 때 전륜부동 생각하셨죠? 전륜부동처럼 웬이프가 끌어가면서 양손이 자동적으로 회전축까지 끌어오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체중이 오른쪽에 남아있다면 포워드는 스윙이 될 것이고 체중이 왼발에 확실히 걸리게 되면 정확하게 다운볼로 공을
쳐주게 될 겁니다. 자, 백스윙에서 여러분들 금지할 것이 뭐죠? 예, 그렇죠. 반동을 주는 겁니다. 반동 주는 거. 백스윙에서 불안하더라도 힙을 끌고 전륜구동처럼 힙을 가동시키면 손은 천천히 전륜을 따라와야 됩니다.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백스윙 할 때 다시 한번 클럽 페이스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백스윙 할 때 왼쪽 허벅지까지, 왼손이 오른쪽 허벅지까지 왔을 때 클럽 헤드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예. 자, 클럽 헤드가 돌아가게 되면 결국은 치게 되면 이 헤드가 열리기 때문에 보십시오. 이 상태에서 회전되면 클럽 헤드가 열리기 때문에 공은 오른쪽으로 날아갈 겁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자, 백스윙 할 때 클럽 헤드는 반드시 공을 보고 가야 됩니다. 공을 보고 가면서 약간 열리는 듯한데 실제는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힙 끌기를 통해서 알 겁니다. 자, 손으로 백스윙을 해서 엉덩이를 살짝 끌면 항상 스퀘어로 걸리게 됩니다. 스퀘어로. 항상 스퀘어로 걸리게 됩니다. 스퀘어로 걸렸을 때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임팩트 순간에 왼손을 조금만 끌어주게 되면 스퀘어로 내려간 클럽 헤드가 지속적으로 클럽 공을 스퀘어로 쳐주게 되는 것이죠. 자, 백스윙을 할 때 클럽 페이스가 공을 보도록 백스윙을 하려면 왼손 코킹이 중요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엄지손으로 돌리게 되면 클럽 헤드가 이렇게 돌게 됩니다. 예, 그러면 열렸죠. 열린 상태로는 임팩트가 그 어프로치가 안 되기 때문에 검지손을 약간 눌러서 미리 꺾어주고 검지손 방향을 계속 꺾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들어주면 클럽 페이스가 지속적으로 공을 보면서 백스윙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m도 이렇게 마찬가지죠. 예, 클럽 페이스가 아직은 20m까지는 공을 보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다운 스윙할 때 자칫해서 사람들이 백스윙에서 급하니까 이렇게 손으로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쳤다 하면 제가 원하는 피니시 위치가 여기인데 차지 전부터 이전까지 나도 모르는 헤드 스피드에 힘이 생겼기 때문에 공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원하는 피니시는 예, 이 정도 피니시라서 공이 이 정도만 가야 되는데 피니시를 통제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예, 피니시를 많이 취하게 되면 같은 백스윙에서 치더라도 공은 그렇게 많이 가는 거죠. 결국 원하는 피니싱 현재 위치라면 자기도 모르게 피는 이 피니시 양 때문에 공은 정체 없이 많이 가는 거죠.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칩샵 올카바의 성공교수는 왼손과 오른손의 락킹을 통해서 피니시를 항상 통제하고 오른 어깨를 앞밀므로써 더 나갈 수 있는 여지를 줄이고 오른 무릎을 통제함으로써 더 헤드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을 줄여서 더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L2, R4가 중요하고 다운스윙할 때 팔로 하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는 또 크기가 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은 왼쪽 힙으로 해서 다운스윙을 해주면 항상 일정한 속도를 만들어낼 수 있고 백스윙부터 스윙시까지 일정한 크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만 쳐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점을 자 고려해서 백스윙은 말로 하겠습니다. 백스윙 오른 허벅지, 백스윙 오른 허벅지, 정지, 피니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백스윙 정지, 히프, 오케이 됐죠. 요 정도만 하셔도 여러분들은 필드 가서 충분하게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격식 갖추지 말고 백스윙에서 정지하고 히프만 끄십시오. 처음에는 공이 좀 많이 나가고 덜 나가고 할 거지만 예, 먼 날은 공이 이렇게 한 점에 모이게 될 겁니다. 예,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몇 번의 실수가 있지만
조금 연습하다 보면 충분히 자기 소개 목적으로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는 스타트를 웨니풀로 해주고 지속적으로 피니시까지 가되 공이 클럽 헤드가 공을 쳐주는 순간에 헤드로 공을 쳐주지 말고 윈선을 조금 더 끌어준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편하게 백스윙 히프. 예, 공이 불필요한 힘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핀 주위에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탑볼을 치고 뒷땅을 쳐더라도 왼손 끌기, 히프 끌기가 되면 공은 크게 도망가지 않고 핀에 근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백스윙 정지, 히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왼손 끌기, 오른손 끌기, 또 히프 끌기, 여러 가지 기본기를 잘 닦았기 때문에 지금 드린 10m 칩샷 전체가 금방 이해가 될 것이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자꾸 반복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10m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셨죠? 예. 왼손, 오른손목 락킹. 그립을 잘 잡고, 자, 자세를 잘 취한 상태에서 왼발 뒤꿈치 한 점에 체중을 걸고, 백스윙은 팔로만 해서 왼손이 오른 허벅지를 가릴 수 있는 것까지 해서 정지를 반드시 하시고, 정지된 왼손과 오른손 클럽을 왼옆으로 스타트시켜서 피니시까지 정지를 하는데, 피니시 동작에서 오른 무릎과 왼 무릎을 밀어주지 않고 왼손 왼옆으로 정확하게 피니시까지 가지면 공은 항상 10m 어간에 가서 1m 편차를 갖지 않고 홀컵 주위에 모이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룩하신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초보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 칩샷을 커버는 누구를 대상으로 비교하거나 누구를 대상으로 뭐 잘했다 못했다 이건 뭐 평가하지 않습니다. 본인 생각에서 이렇게 소개 목적을 달성하고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목표대로 공이가 쓴다면 여러분들 누구보다 잘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차근차근히 처음부터 준비한 칩샷을 커버를 금방 버리지 말고 평상시에 칩샷을 커버를 열심히 연습하면서 그 중에서 10m를 자꾸 연습함으로써 임팩트가 좋아지고 스윙이 좋아지고 어프로치가 좋아지고 일석삼조인 이 칩샷을 커버에 10m 칩샷을 밥 먹듯이 평상시에 어디서든 연습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10m가 자신이 생겼을 때 20m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10m를 못하는데 아이고 다음에 하면 되겠지, 내가 조금만 더 다음에 딴 것도 하고 또 스윙도 좀 하고 드라이브도 좀 치고 하다가 또 이거 10m 칩샷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볼 때는 발전이 조금 늦을 겁니다. 저라면 좀 더 왼손으로 땅파기를 좀 하고 오른손으로 땅파기 좀 하고, 예, 조금 더 모래 좀 더 파고, 예, 백사장이나 뭐 이렇게 학교 뭐 모든 땅 같은 거 아무데나 파는 겁니다. 파고 이렇게 그린 파스를 봤을 때 10m 우지로 쭉 연습해서, 자, 백스윙을 정지하는 거, 피니시에서 엉덩이를 끌고 왼손을 끌어서 정지하는 거, 요 두 개만 터득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속도만 나오고 오른손을 쓰지 않아서 뒷땅을 안 치는 그러한 것만 몇 가지만 고려하고 내 거로 만들면 여러분들 저보다는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의 소유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10m 칩샷이 열쇠입니다. 열쇠는 치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골프를 잘하고 싶고 80대 싱글로 진입하고 싶으면 열쇠를 잡으십시오. 열쇠는 10m 칩샷입니다.